그렇게 잘나기들은 배가 고파. 고플 수밖에 없지.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숨어 피해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뭘 먹을 거야. 그렇죠. 맞잖아요. 그렇겠네요. 진짜로 뭐 우리들이 선왕에다가 갖다가 올려놓는 것조차도 못 먹어. 왜못 먹냐? 그거 먹으러 갔다가 저승사자한테 잡히면 어떡해. 체포당해서 가면은 이제 앞으로 지옥이 지옥에 지옥에 지옥으로 갈 텐데 계속. 그 업장을 어떻게 다 닦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왜 이제 사람이 이게 스스로 조금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그 수치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더 높다고 네,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사상을 차렸을 때 밥을 못 얻어먹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, 네. 혹시 그게 어떤 말일까요? 제가 이제 뭐 삶이 아직도 남았는데 내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서 이렇게 놓아버리신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이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 이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우리는 이제 손님이 이렇게 점사를 또 보러 오잖아요. 손님이 선생님 영상에서는 제사만 잘 지내도 이런 데올 떡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. 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저희 집은 도대체 되는 게 없어요. 저는 진짜 제사도 자시에 똑부러지게 지내고요. 살아생전에 그분이 좋아하셨던 그런 음식도 하나씩 좀 올리고요.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데도 왜 이렇게 제사만 지내고 나면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납고 이렇게 자꾸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왜 그럴까요? 이상하네. 그래, 일단은 한번 봅시다 하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. 집안이 왜 제사만 지내면은 시끄러운지 한번 봅시다 하고 내가 이제 부처 마음을 펴고 이제 본단 말이지. 보면은 이분이 도망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. 도망을 다닌다고요? 집안에는 그 기일날에는 이제 사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고요. 사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고, 기 당사자는 도망을 다녀. 내가 그럴 때 보이는 거는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아직 내 명줄이 남아 있는데 스스로 놔버린 분.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자살기라 그러죠. 그런 분들은 내 기일날에 밥못 먹습니다. 도망 다니기도 바빠. 저승사자 피해 다니기도 바쁘고. 그렇게 잘나기들은 배가 고파. 고플 수밖에 없지. 막 도망 다니기 바쁘고 숨어 피해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어디서 뭘 먹을 거야. 맞잖아요. 그렇겠네요. 진짜로 뭐 우리들이 선왕에다가 갖다가 올려놓는 것조차도 못 먹어. 왜못 먹냐? 그거 먹으러 갔다가 저승사자한테 잡히면 어떡해. 체포당해서 가면은 이제 앞으로 지옥이 지옥에 지옥에 지옥으로 갈 텐데 계속. 그러면은 집안이 시끄러워져? 당연히 사자가 진을 치고 있고 어딨어? 있어? 이제 올때 됐는데 어딨냐고 어딨냐고 막 이럴 거 아니야. 여기가 너 집이니까 너 자손들이 여기 있으니까 너 분명히 여기 올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앉아 있잖아. 그러다니까 집안이 기일만 되고 그 다음날 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? 내가 얘기했잖아요. 자살기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그런 망자들을 이렇게 보낼 때는, 극락으로 보낼 때는, 우리가 진옥이 구슬한다 그랬잖아요. 진옥이로 했는데, 그분들은 한 번에 또안 돼. 한 번에 안 돼. 왜? 사람들이 그런 것도 물어봐. 선생님, 진옥이 이런 일을 발의공주, 이분들은 변호사잖아요. 그렇죠. 변호사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진옥이 일, 그 발의공주 일을 하다 보면은요, 저희가 그 말밑살이라고 있어요. 이제 일 막판 끝에 보면은 이분이 뭘로 환생을 하시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. 그러면 쌀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. 근데 사람으로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고요. 또 새뭐 동물 이런 걸로 이제 그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. 근데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해서 사람으로 그려주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살아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어.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도둑질도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내 식구들도 많이 괴롭히고 막뭐 개도 많이 잡아먹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. 그러면은 이분들은 아무리 내가 유능한 인간도 그렇잖아요. 유능한 변호사를 써도 내가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? 일단은 내가 너 죄는 좀 용서는 하겠어. 자, 넌 요번에는 소.
자, 이번에는 너 꽃, 뭐 이렇게 해갖고 한번 더, 인간으로 나올 때까지,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, 인간으로 좀 빨리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의뢰자들이 계시면은 뭐 본인 애들이 한 번, 두번더 하셔, 일을. 그래서 진혹이 곳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. 정말 그러니 내가 살아생전에 업장 짓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. 나 죽고 나면은 또 자손들이 이렇게 나또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해줄 건데, 그렇죠. 근데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내가 바로 한 방에 가잖아. 자살기, 내 스스로 목숨을 놓은 분들은 내 기일날에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다. 어떻게 네. 궁금 좀 풀리셨나요?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